이탈북자 김태사는 조선 체코 신발 기술 합작 회사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북한의 노동자 200여 명을 데리고 체코에서 외화벌이를 했던 외화벌이 역군이었습니다. 그가 일신상의 위험을 느끼고 2002년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였습니다. 김태사는 최초로 대한민국 지하철에 북한의 남침령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제 이미 이 순간에 김정일이가 뚫어! 하면 그저 뚫어지를 한 100g짜리 바람쪽에 다 붙이고 뻥! 하면 지하철 양옆에 세미트 콘크리트 벽인데 그 풍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자본주의 나라 등 많은 해외 생활 경험이 있었던 김 씨는 남한에 오기 전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구라파나 미국에 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김정일이 죽으면 이 민족에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한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 시국에까지 이르면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에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하였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자 소개받은 평양에서 온 김태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나서니까 옷도 올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전 모르겠네요, 사실은. 근데 맨 처음에 아까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 아니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참가한 시위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서 난 이건 무슨 판인가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도 시민들이 적지 않게 모여서 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위에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많은 감시가 붙었는진 참 모르겠는데 제가 이자도 말했지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독재를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자고 와봤는데 전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런 마이크를 그렇게 쥐어보지도 않고 단체 운동도 하지 않고 정치 운동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영어선생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이 되어오는 이 순간에 와보니까 점차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말에 뭐 신하선이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더니 북한에서 독재 피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독재가 시작되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무자유가 또 시작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하려고. 오늘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을 욕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칭찬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제3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고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나 연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우한 폐렴. 북한에도 우한 폐렴 지금 굉장히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 막 죽어나갑니다. 보도 관제 딱 잡았으니까 아니,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한 폐렴이 싹 들어오니까 아니, 북조선 정부에서는 국경을 한순간에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두만강유선, 압록강유선 일체 항공기 뜨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100% 봉쇄했습니다. 난 뭐 김정은이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 북한 정부에서는 아예 딱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우한에서 어쩌면 북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밀수하다 나니까 따라 들어왔고 중국 화교들이 밀수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북한 정부에서 딱 막았기 때문에 차단이 완전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정부는 망한데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만큼 의학시설이 좋고 이게 좋다면 벌써 다 잡았겠는데 북한의 의학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못하지, 진단도 못하지, 진단 나왔다고 해도 약도 없지 하니까 매 방마다 자기 집에다 잡아놓고 문에다 못하고 땅땅 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규찰대가 돌면서 인원검사 딱딱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휘발유 치고 불 넣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민군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섰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북한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에 밀수하면서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한폐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풍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행기만 항공을 국제공항만 딱 차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우한폐렴이 전파 타고 들어왔습니까? 뭐 바람 타고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부가 국경만 봉쇄했으면 비행기만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입니까? 여기 앉은 한국 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아파하고 죽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자도 추모가를 불렀지만 남을 치료하던 의사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가 빚어낸 이 악재가 아닙니다. 순수 인재 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난 뭐 자료가 이제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아세아에서 중국하고 메콩강 하나 사이 두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의 자식이 여기 앉은 분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저 길에 자동차 타고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채 메고 외국으로 골프치러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참 한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찾아서 정부를 야 문 닫으라 국경 문 닫으라 정부 내려오라고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 없게 있는 이런 바보 같은 국민을 난 보다 지구상에서 처음 본다 이거야. 맞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초대 대통령 중국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여기 공산세력으로부터 소련의 공산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동상에 밧줄을 내서 끌어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80살 되는 너희는 하와이를 내쫓은 국민이며 자기네가 배때 걸을 때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인 국민이며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처해온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대통령 살기 좋게 대통령들을 내쫓고 총으로 쏘고 감옥에 처해온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를 끌어들여서 장례를 죽게 하는 이 정부는 왜 가만둬둡니까? 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 백성들은 어디 갔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던 그 정신들은 어디 갔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손들은 정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통령들 이 큰 빌딩 속에서 잘 살게 해준 그 대통령들은 다 자기들 서류를 끌어내려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의 현 정부는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드란자 쓰지 않고 뭐하는 거리입니까? 나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여가자고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가자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북조선 국민들은 70년 동안 독재 밑에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기간에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국민들이 지금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 이거야. 북조선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어. 지금 독재를 받아서 깨어나고 있는데 남조선 국민들은 점점 독재 앞에 순종하는 모조리가 돼가고 있다 이거야. 여보시오,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할 사람 여기 한 잠이나 나와보라. 입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손이 없어.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뭐이 모자라서 뭐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 원인은 뭔가? 지난 기간에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북한과 중국이 시킨 관첩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학생들을 추동하고 국민들을 추동해서 한 반체제 운동이었어. 반대한민국, 반국가 활동이었어. 이승만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반대하고 박근혜를 반대한 이 세력들은 친북 친중 세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만 놓으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파들 속에는, 보수들 속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대중이, 백성들은 개돼지 못하도 못한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쥘 수 없이 훑어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뭉치게 해서 일컬어 세우려면 올바른 당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와 보수 속에는 이게 없어.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탄핵시켜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감옥에 쳐넣고 출당까지 시켜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시키잖아. 박근혜라는 여성이 나오게 되면 그를 출당시키며 탄핵시킨 김무성과 이 탄핵 찬성파들 다 자기네 죽을 것 같고 또 좌파들은 그 사람을 박준혜라는 여성의 그 국민 집결력에 자기네가 눌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적이다. 좌파 우파 정치가 몽땅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옥에 처였고 끌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박근혜만 나오면 여러분들을 다 끌어버려. 여기에 칼을 맞으면서 국민을 끌어가지고 지난 년에 자유한 저 김대중 노면으로부터 조건을 찾아서 가져온 분이 누굽니까? 다 무너졌던 당을 칼 맞으면서 국민을 선동해서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반대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그 주위에 뭉쳐서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황교안이 나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선거반 나 그 말 안 나와서 어느 우파에 누구 믿고서 여러분들 나갈래요?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습니까? 이제 70이 다 된 여인이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온갖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관방에 들어가서 차지찬 관방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를 구해주자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어? 국민이 정말 개돼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진 나라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러나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할 말은 많나 이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 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행복을 만들어요.